좀 냉정하시죠? 성격이. 내 성격이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시죠? 네, 지금 집밖에 모르는. 그쵸? 네. 바깥하고는, 바깥하고 좀 담싸고 사시는 성격이죠? 별로. 그쵸? 그니까 내 일을,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아닌 이상에 신경을 잘 안 쓰시는 분. 뭐, 옆집에 뭐, 누가 뭐, 잘못됐거나 그래도 그냥 우리 식구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딱 그 주의예요. 성격이 그래요. 아. 성향이. 너 사주 자체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되게 꼼꼼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예, 꼼꼼해요. 예, 꼼꼼해서 이 나한테 돈 10원짜리도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는 분이에요. 발발 떨어요. 그쵸? 발발 떨어요? 맞아. 그리고 참, 우리 옛날에 자린고비 아시죠? 진짜, 여기에다가, 그 뭐죠, 굴비. 굴비는 딱 올려놓고, 소금 하나 찍어 먹고, 간장 한번 찍어 먹고, 밥 먹고. 본인한테 그렇게 억척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한테 그래요. 본인한테. 맞아요. 내 자식들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는 너무 내 본인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 본인을 내가 잘 이렇게 뭐 고생했다 해야 되는데, 내 본인한테 왜 이렇게 무심한지, 무색한지. 참, 본인 누구보다도, 정말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밖에 몰랐었고 말하자면 또 회사 다니면 회사밖에 몰랐고 가정밖에 몰랐고 눈물 나요? 아유 울지는 안 해. 아니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 부모님을 제가 결혼 전에도 그렇고 계속 집에 돈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또 성향 자체도 그래요. 아, 성향 자체도 막 우리처럼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막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언니는 내 식구들밖에 모른다 했잖아요. 뭐 말인지 알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장녀에 또 책임감이 있어요. 장녀 아니에요. 근데 장녀에 책임감이 있다고요. 맞아. 내가 막내일지라도 내가 둘째일지라도 말도 안 나네. 둘째일지라도 내가 장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고 내가 맏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장녀의 책임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하면서 그 내가 그 집을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 뭔 소리를 못 듣고 사실 거예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한테 쓰는 돈, 나한테 먹는 돈 아까워서 그 쪼개가면서 아마 내 집을 좀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서 저분도 여자분이었는데 정말 강하게 살았겠구나. 진짜 이 흔한 립스틱 하나 안 바르고 살았겠구나. 이 흔한 화장품 하나 안 바르고 살았겠구나. 고생 많이 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사주는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갈 사주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집 하나 사놓고 또 그거 억척스럽게 신랑하고 둘이서 진짜 개미처럼 일해서 또 갚아서 또 집 하나 사고 또 갚아서 집 하나 사고 또 갚아서 집 하나 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린고비는 수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린고비가 지금은 이제 참 고생이 많이 해서 지금은 내가 이제 옷도 좀 명품 살벌 만큼의 그렇게 이제 재산을 올린 것 같아요. 아, 저 재산 있어 보여요, 선생님? 앉아.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영혼이 느끼는 거지. 아, 그 건방진 질문 하지 마세요. 저 사주 재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 있어 보여요? 나 일반인 아니고 무속인이에요. 실수했다. 아니, 아니요. 우짜가 한 소리니까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그만큼 내가 고생을 해서 일구는 사주를 말하는 거고, 내 신랑이 그만큼 고생해서 둘이서 손잡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불 정도는 명품 옷 입어보고 봐도 될 텐데,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옛날 비해서. 옛날 비해서 난 태극기를 이만큼 올려놨거든. 옛날 태극기 여기 처음에 신혼했을 때는 여기 있었으면 여기까지 올려놨었거든. 정말 두 분에서 열심히 고생해서. 그래서 아마 너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서러운가 봐 내가 알아주니까. 또 자식들을 열심히 다른 사람 못지않게 자식들한테 엄마 노릇 열심히 하시면서 회사도 진짜 꼼꼼해서 회사도 피해 안 주시면서 가정도 피해 안 가, 회사도 피해 안 가, 열심히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런데 네. 혹시 이제 내가 올해나 내년이나 이동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이동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회사를 많이 옮기고 싶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여기서 이제 문서, 건물을 정리하고 싶으면
하나도 정리하지 마세요. 지금 정리해봤자 내가 지금까지 다 쌓아놓은 탑이 무너져요. 나는 탑을 진짜 아까 그랬잖아. 안 먹고 안 썼다는 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것만큼 아마 빼저리게 힘들게 살았다는 소리예요. 말을 단축시켜서 안 먹고 안 썼구나. 솔직히 우리가 지나갈 때 호떡도 먹고 싶고 냄새나면 안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어? 고기 냄새나면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러나 나 먹었다 치고 뭔 말인지 알죠? 아, 네. 수박도 저 하나 삶아 울었으니까 내가 또 마음이 아파. 수박도 딱 잘리면 저것도 나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잘라 먹고 싶은데 그래 먹었다 치고 지나 가자.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해서 나의 가난 때를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나의 가난 때는 나한테서 끝내자. 내 자식들한테는 가난 때 물려주지 말고 내 자식들한테는 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줘야지. 지들이 원하면 엄마한테 손버릴 때 난 해줘야지. 그 마음이 많이 가슴 아프게 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건물을 정리할라 친다. 내가 무슨 땅을 정리할라 친다. 그러면 향후 4년 있다 가세요. 지금 하지 마시고. 아, 4년. 예, 지금은 해봤자 다 손해예요. 어, 오히려 좀 뭘 지금 뭐 이동수, 뭐 이직수, 또 뭐를 또 몇몇수 언니한테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내가 9월 달부터 마음이 되게 심란했을 거예요. 뭐 내가 이직을 해야 될까? 이동을 해야 될까? 문서 매매를 해야 될까? 이리저리 한꺼번에 모았다가 그냥 한 큰 걸 하나 사야 될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나를 건드려서 해야 될까? 또 내가 가서 하나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될까? 그러나 언니는 건물 또 삽니다. 파는 게 아니라 또 산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집 들어가서 사세요. 향후 산 건물, 지금까지 살았던 건물 살지 마시고 새로 들어간 건물에서 살으라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은 향후 4년만 더 바라보시고 네네. 후에 팔으라고. 4년 후에? 한번 물어볼게요. 6개예요 문서가. 제가요? 네. 이리저리 남편까지랑 해서 이리저리 조그마한 것까지 큰 것까지 해서 당신의 문서가 6개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먹고 안 쓰고 참았던 문서가 6개는 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지금은 4개. 4개, 2개 앞으로 더 살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2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 지금은 많이 지쳐있죠? 아, 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네. 지금은 내가 누굴 위해서 정을 올리나. 딱 그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많이 서글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려, 저것도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지금은 나한테 매매해봤자 많이 났어. 네네. 마이너스요.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운하고 틀린, 이 시다고 상관없이 그쪽에 지금 다 그 단가들이 지금 나한테 저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이 다 아직까지는 매매에 문이 안 들어왔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 합칠 때가 아니라는 거야. 돈을 합치려면 4년 있다. 같이 다 합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팔아서 합치고 이거 팔아서 합치고 저거 팔아서 합쳐서 그냥 하나를 크게 내가 뭘 짓든지 내가 뭘 하나 큰 걸 사든지 그 수가 4년 있다 들어온단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알아듣겠어요? 응? 그러시니 4년 있다가 움직이셔라 그래도 되고요. 진짜 자린고비가 정말 지금도 이 지금 옛날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달나라가고 별나라가는 시대에 자린고비가 있다는 게 대단하게 노력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마음은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내 몸은 많이 병들었을 거예요. 몸은 많이 아프실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워낙에 내가 불만 뭐 불평을 본인은 누구한테 안 하고 사셔요. 그냥 잘하는데 아니 죽은 듯이 살아요. 그냥 조금 하고 마는 거지 진짜 불만 불평을 하고 왔다면 본인이 이렇게 돈 못 모았어요. 재산 못 모았다고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생 많이 했다 한 거예요. 본인한테 소고기 하나 먹은 것도 아까우면서 여기까지 오신 거 고생 많이 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로서 당당하시고요. 와이프로도 당당히 살았고요. 아, 네. 됐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어요.